이진숙 증인께 아까 임무영 씨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그분이 그 스폰서 검사 의혹 당사자인 건 알고 계셨죠? 본인도 부인하고 있고, 그러니까 의혹 그 당사자인 건 아시는 관련해서 거죠? 의혹이라고 의혹을 해서 가지고 봤으니까. 특정인을 평가하고 알고 싶진 계셨네요. 네, 않습니다. 평가를 여쭤본 건 아니고요. 장애인 혐오 발언을 한 사실은 알고 계셨습니까? 인어공주 발언. 본인 해명은 제가 읽었습니다. 인어공주라고 발언한 사실은 아셨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7월에 조성인은 성향상 포퓰리즘에 약하다. 이런 글들을 썼던데 이 글도 혹시 보셨나요? 봤습니다. 뭐 문제 있다고 생각은 안 하셨고요. 제가 그 건건이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 없다라고 네, 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적절하지 않다고 네, 생각합니다. 조선인은 자존심과 자기애가 강한 반면에 자존감은 매우 낮다. 방문진 이사로 이진수 위원장, 김태규 그 당시 부위원장이 합의해서 의결 선임해준 MBC 방문진 이사 임무영 씨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장애인을 가리켜서 고무로 이렇게 감고 다닌다고 인어공주라고 모욕적인 망언을 하고 뭐 스폰서 검사 의혹도 여러 가지 증언이 나옵니다만 의혹의 단계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조선인은 성향상 포퓰리즘에 약하다. 조선인 자존심과 자기애는 강한데 자존감은 매우 낮다. 어떻게 집단을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안 갖고 있다면 참 답답합니다. 아니, 제가 그이 정확한 글은 뜻을 제가 얘기하고 모르겠습니다. 있습니다. 이 글은 의사에 대한 우리 국민의 뭔가 시기 이런 막무가내식의 비판의식 이런 것을 지금 지적하면서 쓴 글이에요. 자존감이 올라가 조선인에서 한국인으로 진화하는 순간 의사에 대한 반감도 사라지고 조선인이라는 표현은 지금 한국 국민을 비하하는 식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인으로 진화하면 그때 반감이 사라진다. 본인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지에 오른다고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도 붙입니다. 같은 뿌리에서 출발하는 반일도 사라지겠지. 참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다는 판단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방문진 이사로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신 거죠? 그런 거죠? 선임과 관련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네, 직무와 문제가 없다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판단하셨으니까 말씀을 의결하셨겠죠. 드리지 대통령 않겠습니다. 임명에 대한 예상은 하지 말고 국회가 추천을 하면 좋겠다 이런 입장 밝히셨어요? 예. 네, 국회에 대해서 어떤 주관적인 바람을 피력하신 겁니다. 예. 국회에 어떤 그런 요구를 할 그런 위치는 아니시고, 지금 다만, 직무 정지돼 있습니다. 네. 대통령은 그러면 국회가 추천하면 임명해야겠죠? 임명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상하시는 거네요? 안 저할 예. 것이라는 예상은 하면 안 되고, 할 것이라는 예상은 하셔도 돼요? 아니, 미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100% 하셨어요. 예. 확실하게 할 엄격결에 수는 하셨어요. 없죠. 예. 자, 질문을 다시 드려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야당목 두 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할까요? 제가 그 미래에 있을 그 가정적인 상황이기 아까 때문에 답변하는 답변하셨는데?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통령이 임명하기 전 단계의 상황은 추천이 선행돼야 되겠죠.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니, 추천하면 안 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한다고 했더니 예상하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그게 그 답변이에요? 아니, 입장이 바뀌신 겁니까? 저는 임명하지 않을 거니까 추천하지 않겠다는 것이 저는 오히려 임명을 네, 됐습니다. 하고 그 정도 임명을 기다리는 하겠습니다. 게 낫다고 네, 생각합니다. 야당이 지금 대통령을 신뢰하지 못하지만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봐요. 저는 강력하게 민주당목 두 명을 추천하자고 할 겁니다. 국회가 의결하고요. 단, 국민의힘 추천은 의결을 반대할 거예요. 자, 민주당이 두명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할까요? 역시 답변 안 하십니까? 안 아니, 하셔도 돼요. 국회에서 3명을 동시에 추천을 해야겠죠. 그런 규정은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은 입맛 따라 임명할지 말지를 결정해도 되고, 야당은 국회는 꼭 여야 다 해야 되고,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수차례 걸쳐서 5인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드리는 네, 말씀입니다.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그